오, 5만 원? 무슨 분유가 이렇게 비싸? 난 에코백이야, 에코백. 지구를 사랑하니까. 저기요? 안 사시면 좀 비켜주실래요? 허니야, 우리가 백화점 마트 가서 사자고 했잖아. 아, 이것 봐. 우리가 이런 마트에서 사니까 우리 애기가 저 여자 애기랑 같아 보이잖아. 뭔 꼴이야. 어? 저기 온다. 나 이거 시신비대 줬다. 뭐야? 저 기럭지 완벽한 남자들은? 아기 이리 줘요. 어쩌? 저 얇고 긴 팔.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해. 의미 없어. 하, 저런 남자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. 근데 사람이 넷이나 있는데 유모차에 아기 띠에 꼭 필요한가 싶어요. 아, 강우 씨, 봄이 이제 유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필요합니다. 어쨌든 전 잘 모르겠어요. 좋습니다. 그럼 유모차는 바꾸시죠. 산책을 가거나 외출을 했을 때 잠든 아기 침대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안고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저기 있잖아요, 저거. 저거요? 아니, 말도 안 돼요. 저건 유모차가 아니에요. 저 정도면 쓸만하지 않아요? 절대 안 됩니다. 유모차는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, 셋째도 안전입니다. 아, 그럼 맞아 누나. 봄이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? 어쨌든 그렇게 큰 물건을 제 맘대로 살 순 없어요. 아, 그리고 저기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네 분 다 집 좀 비워주셨으면 해요. 네? 네? 그렇잖아요. 쭉 혼자 지내왔는데 남자가 넷씩이나 있고.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할 일도 있고 해서요. 예, 잘 알겠습니다. 그럼 언제부터? 지금이요. 지금이요? 지금이요? 네, 지금이요. 아, 그나저나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꿀꿀한 거야? 아영 씨는 도대체 뭘 하길래 우리더러 나가라고 한 걸까요? 며칠 만에 쾌변이야. 내가 물 틀고 할 수도 없고 화장도 좀 지워야겠다. 어떡해, 24시간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. 이 뾰루지난 것 좀 봐. 기미, 주름. 어떡해.
가만.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돼? 남자친구도 아니잖아. 이제 올라오셔도 돼요. 여러분들, 이것 좀 보시오. 이 세상 모든 무기들은 왜 이다시 더 아름다울까요? 아, 오늘 수업 없어요? 그렇네. 네. 아르바이트는요? 이따 오후에요. 그러시구나. 근데 뭐 연락 기다리는 거 있어요?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네. 아니에요, 아무것도. 그러고 보니 우리 마트에서 군것질하고 점심을 안 먹었네요? 그걸 이제 알아차리셨습니까? 다들 배고프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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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뭐라도 만들어 드릴까요? 그건 제가... 아니요, 아니요. 강우 씨, 강우 씨는 이유식 전문이잖아요. 우리 아영 씨가 해주는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요? 그럼 제가 떡볶이 해드릴게요. 저 잘해요. 떡볶이? 이게 무슨 요리인데? 잠시만 기다리세요. 죄송해요. 좀만 기다리세요. 아! 괜찮아요? 진짜. 이야, 먹을 수 있는 겁니까? 양이 진짜 많다. 네, 제가 손이 좀 커서 늘 요리를 할 때 이 정도로 해요. 그래서 많이 해놨다가 냉동실에 얼려놓고 까먹어서 상하면 버리고 뭐 그랬죠. 근데 저희는 이 머덜 핏을 소화해야 돼가지고요. 다른 남자들처럼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. 나 빼고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걸라. 난 괜찮아. 맛있을 거예요. 드셔보세요. 이야, 쭈쭈쭈 들어갑니다. 와, 완전 맛있다 누나. 이런 느낌이구나. 집에서 누군가랑 밥 먹는 게. 혼자 먹을 땐 늘 TV 켜고 폭식했었는데. 기가 막히. 고생해 주세요. 사람이 많으니까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네. 아 맞다. 주방 정리. 아! 어? 강우야! 강우 씨! 강우야! 왜 이래? 뭐야? 피부 왜 이래? 고추장이. 고추장이 2010년도 게다가 맛소금 카오피부 딱까지 빨리 119 불러요. 강우야. 앰뷸런스. 아이고 402호 아가씨. 물건 많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402호 가는 물건들입니까? 아 예. 그런데요, 누구시오? 아, 제가 402호 사는 사람인데요. 뭐가 아닌데. 예? 아이고, 저 그 집은 아가씨 둘만 사는 집인데 이 시간에 그 늘 집이 비어있고 그래서
내가 집 비밀번호를 알걸라. 응? 1004 천사. 응? 천사. 아닙니다. 제가 그 집에 사는데요. 같이 올라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. 아니, 혹시 남편분 되죠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어이구, 아니 그 어디 멀리 다녀오셨나 보네요. 어? 야, 남편분이 아주 잘생겼다. 응? 아 그럼 잘 됐어요. 어?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아이고 천사, 야 잘생겼다. 응? 이게 예. 알죠? 응? 하루 종일 기다리던 게 이 택배 상자였고. 강호 형은 어떻게 됐죠? 강호 씨는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고 조금 안정처럼 될 것 같아 혼자 보냈습니다. 이런 일이 다 있냐. 괜찮겠지? 예, 네, 괜찮을 거예요. 저 이거 기저귀 빠는 거 좀 도와줘요. 아, 영 걱정되네 정말. 아, 되었습니다. 자, 백지 씨! 이거 똥 기저귀 빠는 거 좀 도와줘요.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. 맘마미야. 육아 블로그 이벤트에 응모해서 꼭 새 유모차를 타겠어요. 좋다. 집에 누가 있어서 택배도 받아주고 남자 있는 저 안 해도 되니까 든든하고. 아영아, 아영아, 저기 저 손님 진짜 괜찮지 않아?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누구? 저기. 어? 어? 헐, 대박. 대박 사건. 왜? 뭐야? 연예인이야? 저, 안녕하세요. 웹툰 알게뭐야 김재한 작가님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 진짜 팬이에요. 저 웹툰 작가가 꿈이거든요. 그래요? 반갑습니다. 소율이는 어린이집 갔어요? 전에 소율이랑 같이 공원에 계시는 거 봤어요. 소율이도 알아요? 그럼요, 당연하죠. 저 작가님 페북 팔로워예요. 알게뭐야 이분은 언제 나와요? 우기면 빨리 보고 싶어요. 우기명은 복화강 주인공인데. 우기명 복화강 기안팔사. 내가 왜 죄송해요. 커피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. 계속 리필 해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어가 아니라 어서오세요. 아영아. 아니 잠깐만, 웬일이야 용재야? 누나, 오늘 저녁에 비 올지도 모른대. 우산 없지? 아, 고마워. 야, 머리 푼 게 더 예쁘다. 갈게요. 화이팅. 가. 누구야? 누구냐니까. 그냥 아는 남자. 이 하얀 천과 물만 있으면
난 어떤 아기 엉덩이도 뽀송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. 똥 얼룩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이 순백의 천들, 이걸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. 아, 리브레 시엘로 아수. 누나 어디쯤? 보미는 잠들었고 우린 남은 떡볶이 먹고 누나 기다리고 있어. 참, 신이 형이 비밀번호 1598로 바꿨어. 얼른 와 누나. 자는구나. 이 와요? 아니요, 지금은 그쳤어요. 아, 망했다. 아까 기저귀 널었는데 같이 옥상으로 좀 가요. 아, 다시 다 빨아야겠네요. 빨래 여기 바구니에다 넣으세요. 그렇게 어깨에 걸치고 있으면 몸이 다 젖잖아요. 전 괜찮습니다. 이 빗물이 제 몸을 적셔 옹졸함에 쩌들어 있던 제 영혼을 순결하게 정화시켜줄 거니까. 아, 근데 플래시는 왜 들고 왔어요? 무섭잖아요, 밤에 옥상 올라오고. 꺼요, 제가 있잖아요. 이리 줘봐요. 오! 어, 괜찮아요? 자세히 보니까 무지 잘생겼네. 말이 많아서 그렇지. 예? 제가 말이 많다고요? 아, 아니요. 근데 가까이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. 네? 네? 굳이 화장을 안 해도 예쁘겠다고요. 어. 빨리 내려가요. 예. Es muy bonita. 응주 씨, 왜 이래요? 응주 씨, 응주 씨. 얘나 니 옷 입고 갔다 와. 아, 너 귀한 유니브? 새끼 서울대 테라로 온 거야. 아, 귀. 너 이거 봤어? 오늘 커뮤니티에 서울대 패션 고자 그래가지고 사진이 아니라 난리다. 이거 봐. 남편 되시는 세자제와께서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셨네요. 술도 좀 좋아하고 노는 것도 뭐. 저랑 스치기만 해도 팬데요. 언니야? 너희 부모는 임금이잖아. 2판 4판이다. 나 연상에 관심 많아. 걔 나 좋아하는 거야 뭐야? 나 같이 가자. 정말 그런가? 어, 어. 그럴까? 저 이제 들어가 봐도 되죠? 오해했어? 저 먼저 들어갈게요.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.